예, MB 곁으로 예, 박형준 사찰 정보 MB의 보고 국정원 감찰 결과에 박형준은 기억이 없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윤주 기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잠시 나왔었어요. 네. 얘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거로는 그 국정원이 그 MB 시절의 국정원이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들 뭐 네. 사회단체라든지 연예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네. 그 딱 리스트업을 해서 사찰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박형준이 시시콜콜 보고를 받아서 그 대통령 당시 대통령 MB한테 다 알렸다 일러 바쳤고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MB는 얘들 혼내줘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돌았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저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도 나왔고요. 네.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 당시 후보는 나는 모른다라고 했고 나중에 점점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뭐 본 거는 같은데 내가 직접 뭐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하진 않았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나온 것으로도 이제 지금 추가로 지금 나올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직접 보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또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다시 MB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국정원 쪽에서 나왔다. 네. 라는 지금 보도들이 지금 더 보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예측하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계속 그 사람들이 부인했던 건데 그 결국에 이제는 나올 때가 됐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글쎄요. 뭐 시기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 그 부연 설명해 드리면 내일 이제 정보위에서 긴급 현안 보고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깐다는 소리가 있어요. 정보위원장이 민주당이 김경을 숫자가 위원이고. 많잖아요. 김경엽 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건을 이제 공개를 한대요 언론에. 최소한 이게. 국회의원들끼리는 공개할 겁니다. 네, 공개를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범죄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내일 국정원 문건이 공개가 되면. 박형준은 위증죄 말고도 어떤 게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있나요? 이게 사찰이? 일단 사찰 부분이 이게 그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원래로 하자면은 그 공소시효는 10년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작성 시점으로 하면 10년이 지났죠. 근데 지났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한테 결재가 있었다면은 네. 이거는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 소출을 안 받아요. 따라서 대통령한 거. 예, 대통령이 퇴직해서 물러나고 난 다음부터 공소시효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주태기가 몇 년도에 11년인가? 2012년. 아, 주태기란다. 13년 2월 달에 물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 네. 2월까지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거죠. 아직은 예, 아직은 살아 있는. 예. 그것도 살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형준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하는 와중에서 나는 한 적이 없다. 네. 즉 거짓말을 했죠. 선거 기간 중에 거짓말한 거죠.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또 뭐 아무래도 1년짜리니까 내년까지 부산시장을 하는 거는 이상이 없지만 이게 막 사찰도 살아 있고 선거법 위반도 살아오면 이게 실형 받을 수도 있겠네. 가능성도 있죠. 특히 이제 MB도 그것 때문에 구속됐었는데 뭐 적어도 아마 그 뭐 제가 보기에는 자격 정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피선거권 박탈이니까. 예, 피선거권이 박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다음 선거에 나오긴 좀 곤란할 거다. 아, 그래서 이현주가 요즘 기지개를 피고 요즘 여기저기 몸풀 이현주가 몸풀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보면서, 아우. 막 여기 종편 다니고 내가 최근에 이현주를 봤어요. 예. 아니, 네가 이 자리에 여기서 왜 나와? 했더니 이현주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씩 웃길래 재수없어. 방송이 큰일 나죠. 예. 이현주가 나가면 내가 부산시장 나갈까 봐요. 농담. 근데 왜 아무도 안 웃어? 아니 부산 출신. 농담. 아니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 아니 우리는 국회의원을 노린 줄 알았던 장영진 기자가 부산시장의 꿈을 드러냈습니다. 자세한 사항 노정열 기자가 정리합니다. 고향이 초중고가 부산이고요. 굉장히 그 참 언론인으로서 아니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 단체장 충분합니다. 네. 나이도 쉬운 딱 좋고요. 예, 장영진 부산시장, 노정열 대전시장 노릅니다. 네. 두 분의 시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네, 시간이 됐습니다. 노정열 좋겠네요. 대전 출신으로 내년에 노정열 대전시장
지금 과거 방송 지우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사실 이거는 홍보 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MB 왼팔 오른팔 노릇을 했고. 모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걸. 그렇죠. 본인이 알죠. 중요한 거는 국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건의를 드렸더니 박형준이 정리를 해가지고 MB한테 보고를 하고 MB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잘 관리했어. 잘해주길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시했다는 게 나오고 이게 4대강이에요.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찰하라. 2009년도에 네, 정확히 얘기하면 4대강 이명박이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사실 뭐 만약에 그 지금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윤석열이라든지 검찰이 있었죠. 목을 조이는 그런 형태로 하자면은 MB나 박형준은 일찌감치 아마 임기를 채우기도 전에 아마 감옥에 갔었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에서야 나온다는 것은 좀 답답하지만 여하튼 지금이라도 보면은 그러니까 MB는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어쨌거나 지금 되면 이제 사면 가능성은 없어졌다. 그리고 박형준도 아마 선거를 계속 다음 선거에 나오기는 어려워졌다. 1년짜리 시장으로 마무리. 그러면 이제 내일 중요한 정보위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이게 언론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박형준은 이제 그 다음 행보가 위증죄뿐만 아니라 사찰 이것까지 우리가 대신 물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범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제가 잠깐만요. 네. 또 하나 왜냐면 이따가 편집해야 되니까 편집점. 예, 지금 최은순 씨 대법원에서 네. 대검에서 재수사를 했어요. 정확히 네. 우리 어떤 거를 재수사라는 건지 우리 장윤진 기자님. 자 이게 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최은순 씨하고 잘 몰라요. 정대택 씨하고 18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정대택이라는 사람은 최은순과 같이 동업을 동업자죠. 했죠. 예, 원래 네. 두 사람은 동업자였고 네. 두 사람이서 주로 뭘 했느냐면은 이제 그 부동산을 낙찰을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쪼개 판다든지 사실 그 좀 그 정리를 해서 다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한 건이 되게 욕심이 나는 물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은순 씨가 정대택 씨를 몰아내고 그걸 자기 독차지합니다. 53억을 혼자 먹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대택 씨가 반띵하자 그랬었는데 원래는 반띵이 정상인데 26억 5천 나눠라 했는데 그거 주기 싫어갖고 네. 바로 강요 협박으로 강요 뭐 미스 뭐 사기로 네. 근데 그 내용 정확히 보면 돈을 내가 됐다. 정대통은 돈은 10원도 안 됐다. 그건 맞는 말인가요? 근데 주도적인 물건은 정대택 씨가 잡은 거기 때문에 원래 반반 지분이 맞죠. 맞아. 아니 그 물건 없이 어떻게 원래 쩐주가 있어도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랑 반반뜨기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물건을 물색하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기 좀 뭐 시끄러운 일처리 해 주고 예.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싹 정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다시 팔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그렇죠. 사갈 사람 물색하고 하는 거 다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전 한 번도 안 들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 돈을 그쪽에서 다 됐다 그래도 그거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다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근데 이것도 약정서를 썼는데 예. 약정서를 강요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정대택 씨를 감옥에 집어넣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백모 법무사 법무사가 등장을 해서 위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저 바로 이제 그 최현순 씨로부터 또 부탁을 받고 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쭉 있는데 이때부터 정대택 씨가 그래서 모해 위증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예. 그거는 모해 위증 교사예요. 네, 교사 시킨 건데, 근데 이때부터 정대택 씨가 계속해서 최현순 씨를 계속 고소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하는데 이제 재판을 몇 번을 해요. 2011년에 열린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서 최현순 씨가 한마디로 증인으로 나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가 그 검사가 질문하겠죠. 네네. 질문한 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든지 특히 뭐 양재택 씨한테 뭐 돈 보냈다면서요. 외화 보내셨다면 아, 저 보낸 적 없어요. 양재석이라는 건 여러분들 저기 줄리랑 같이 해외 여행 갔던 네, 전 동거남이라고 전 동거남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예, 이라는 네. 분. 예. 그런 그 나는 막 얘기해도 형은 살아야지. 네. 검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해외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니 갔다 온 적 없어요. 그다음에 위증시키셨다며요? 그 백모 그 변무사한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2011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으로 인해 가지고 양재택 씨가 또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2011년 11월이에요. 정대택. 아, 정대택. 정대택. 양재택은 검사고 정대택은 피해자고. 같이 동호했으나 이제 동업자고. 네. 그게 2011년 11월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소시효가 2011년 11월까지 남아있는 2021년 11월까지 남아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사건을 그동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게 타고 올라가서 결국에 대검에서 재항고, 재재항고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대검에서 이거는 정대택 말이만 아니 정대택이래. 최은수. 이게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가 제기해서 예, 다시, 그쪽으로 수신이 갔고 맞습니다. 이거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가 그나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최은순이 한 게 거짓말이 맞는 것 같다. 조사 다시 해봐라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사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그 백은종 대표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사건을 오히려 대검에서 수사하는 게 과거 자기네들이 이 최은순 씨의 문제가 여러 개 터지니까 오히려 면죄부를 주려고 털고 가려고 근데 그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그러게 애매한 게 최은순 김건희의 백윤복 법무사 위증교사 그러니까 뭐에 위증죄를 집어넣는 건 이거는 뭐 논리를 따지거나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돈을 줬냐 위증을 시켰냐 네네.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 뭐 있냐 이익은 안 됐지만 그냥 했다 해더라도 실제 받았던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대검이 재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번 기회에 장모는 확실하게 털고 가자라는 쪽으로 이런 게 있죠. 어떻게든 빼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게 되면 저 사람에게 죄를 제대로 처벌하게 만들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지금은 털고 갈 수 있을지 모르고 덮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언제가 됐든 과거서 검찰 과거사위에 가서 또 털게 된다. 그러면 정말 검찰은 갈 길이 없어지고 정말 욕 엄청 먹을 거다. 또 덮었네. 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윤석열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임은정 때문에 이거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임은정 때문에 다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그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검사가 대검 형사부장이더라고요. 대검 형사부장이 보통 이게 대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검사장급 부장들이 대검 부장들이 네네. 이 사건을 만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형사부장이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요거는 그 검찰 내부에서도 아 최은순 문제는 이제 털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여기서 덮으면 욕먹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서 감찰 받습니까? 네. 그리고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언젠가는 또 분명히 나온다. 김학의 건 안 받냐. 덮었다가 법무부에서 감찰 때리면 지네가 이제는 딴 것도 아니고 임은정인데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결국엔 털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게 2011년에 서울 동부지법에 나와서 증언한 것이 이거 위증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라라고 하는데 네. 이때 위증한 내용이 뭐냐면은 다 보면은 저기 그 여러분 장고 증명서 위조라든지 그다음에 그 백모 법무사에 대한 그 모해 위증 교사라든지 요건들에 대한 거예요. 네. 결국에 그거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처음부터 다시. 예. 네.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거는 처벌은 못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모해 위증 2011년에 모해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끝까지 다 끄집어 내와야 되겠다.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뭐냐면은 그 장고 증명서 위조 부분은 위조가 맞다는 게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검찰 스스로 네, 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조한 적 없습니다라고 또 말한 분이 있어요. 2011년에.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위증을 한 거는 맞아요. 네. 모해 위증인 거 맞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십사방도 뭐 안 걸려요? 저희 장모님은 단 한 10원도 이거 분명히 피해를 줬잖아요. 수사적 표현이니까 그건 이제. 가능성. 정치적으로는. 근데 이게 검찰. 저희 장모님은 단 10원도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 22억 9천 피해 줬죠. 10원 아니죠. 정확히 22억 9천인데. 이게 2011년 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하고는 조금 빗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치. 애매해요. 약간. 서방 전이네. 네.
서방 전이네. 그렇죠. 서방 전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전서방이네. 네. 후서방. 그렇죠. 그 이후에. 저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또 걸려. 다 추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면 동업자들은 다 구속됐는데 너가 2012년에 어? 결혼하고 어? 나머지 2013년에 왜 최은순만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체 그 최은순의 문제점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하나의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꼬리가 잡힌 거는 또 다 엮여 있거든. 이게 처음에 그 장고 증명서 위조부터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 그걸 처리하니 이게 걸린 거고 이걸 처리하다 보니 또 뭐 이것저것 다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전에 덮었던 것까지 줄줄줄줄 끌고 나올 수밖에 없어지는 처벌은 2010년, 2012년, 2011년 이후 것만 가능하겠지만 그지만 그 전에 그걸 다 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이게 결국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늘 시선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자꾸 장모랑 그 줄리한테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이 직접 저지른 범죄도 많아요. 엄청난 사건들을 덮고 그게 더 큰 죄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유리하게 덮었다라는 그렇죠. 게 만들어줬다는 그게 더 큰 죄예요. 게. 그 정확한 내용이 추미애 장관이 작년 10월 달에 직무 배제하면서 직접 발표하신 다섯 가지 건입니다. 윤우진 건. 마치 윤석열은 깨끗하고 그럼요. 장모와 처마는 계속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마 의혹. 윤석열 자체가 엄청난 어? 자기가 사건을 조작하고 덮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징계 의결서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가지가 네. 뭐냐면 지난 2014년에 윤석열이 그 정직 1개월을 당했을 때 이유가 뭐냐 정말 국정원 그 댓글 수사 때문이었냐 아니면 다른 개인 비리 때문이었냐 황교안 개인 비리 때문이었다 말하기는 여기 이 국회에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걸 했다. 저희가 알기로는 피의자 사건에 개입을 했다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2014년 건인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좋아. 그러면은 뭐 당시 징계 의결서를 보자. 만 보면 돼요. 제가 아는 거는 김건희 사건에 개입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김건희 사건에 개입된 걸로 지금 저기 딱 저희가 예. 그러니까 지 와이프 사건을 그러니까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야. 그렇죠. 동거녀. 그래서 급하게 결혼했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맞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사건에 개입을 했다가 여기저기서 의혹이 나오니까 급하게 야 지금 빨리 좋다 나야 빨리 결혼해야 돼 그래갖고 결혼을 합니다. 처음 듣는 그렇죠? 아니 우리 그때 아 이게 내가 이거 해줘야지. 내가 몇 년 전에 제가 진짜 이거 취재했던 겁니다. 어 진짜 그때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했었어요. 그 윤석열 후보의 이 까딱거림은 이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예요. 턱을 들어올리는 거. 턱지수.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그 검사가 그 고참 검사가 후배들을 닦을 때 닦아 세울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야, 오른쪽 양쪽에 앉아 있으니까 야야야 너 이거를 예.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예.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 실감나는 연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인데 징계 의결서는 2020년 거도 있어요. 아 근데 그거 진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가 그걸 반대로 얘기했다고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받아내야죠. 그럼 징계 의결서를 꺼내서 보면 돼요. 그거 어떻게 정보 공개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억울하면 내 징계 의결서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라고 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선배님도 그걸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급하게 김건희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3월에 갑자기 결혼을 하는 걸 제가 누구라고 그때 결혼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글쎄 뭐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제가 그때 저도 그때 그거 되게 많이 팠거든요. 저기 저 당시 불교 방송 소속으로 대검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대검 대변인 방에가 놀러 가가지고 있다가 근데 참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제 이랬거든요. 나는 그냥 뜬금없이 다른 거 물어보려다가 주제가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건 그 검사님 그래 좋은 멘션인데 그랬거든요. 다 걸려. 그랬는데 여기서 그 줄줄줄줄 저기 나기 시작한 거예요. 공보관 대검 공보관 쪽 이쪽에서 줄줄줄줄 나오면서 나오는데 내가 얘기 물어본 거랑 전혀 딴 게 나왔는데 그 건이 뭐 있느냐면 아니 어떤 그 대검의 그 선배님 바쁘시면 과장급 검사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 문제 때문에 곤란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당황한 거죠. 난 그 얘기 물어본 게 아닌데. 네. 그러면서 아니 뭐 그럼 결혼하면 되지 뭐 어쨌거나 뭐 총각 처녀 총각 유부남인가 그랬더니 아 둘 다 처녀 총각이긴 하지 뭐 전에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은 뭐 처녀 총각이지 그래서 어 그럼 결혼하라 그래 그러면 깔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진짜 뭐, 저 소리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했대 내가 그 얘기를 했대니까. 잠깐만 장영진으로부터 지금 이 모든 너 그거 잘못 형 그 잘못하면 또 고소당해. 나도 들었다라 아니 그게 아니 근데 그게 윤석열인지는 몰라요. 그렇지. 아, 내가 그 말을 하긴 했어. 누군가야 급하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결혼 누가 대검 과장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 결혼을 급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죠. 그런 거 좀 쳐라. 아니 내가 그렇게 했어 말을. 진짜. 그래서 2014년 징계 의결서와 2020년 징계 의결서를 까면은 확실하게 제3자는 못 봐요. 법무부 장관이 볼 수 있지 않아요? 법무부에서는 볼 수가 내부에서는 있죠. 내부에서는 볼 수. 그럼 우리 범계 장교 박범계 장관님이 볼 수 있겠네. 봤겠죠. 둘 다 봤겠죠. 그 뭐 봤을 거고 이거를 국회에서 의결서를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뭘 때문에 황교안이 그 당시에 법무장관 황교안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황교안이가 윤석열 분명히 뭐 때문에 징계를 했는지 우리가 그걸 좀 정보 공개 요청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황교안 당시 그 아마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 윤석열 그 징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때도 아마 박지원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박지원 네. 의원이 그 댓글 사건 때문에 그 징계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우리 그때 윤석열이가 아주 정의롭게 박근혜에 맞서다가 좌천되고 막 징계받는 줄 알고 아 우리가 막 윤석열 편 들었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황교안의 말이 맞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지금 보니까 아니 말하기 힘들다. 왜 결혼시켰어? 지금 황교안한테 그거 물어보면 그래.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교활하다 교활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제가 그때만 해도 검사들과 꽤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검사들이랑 그 검사들이랑 산에 막 다니면서 뭐 그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 군대 얘기 묻어요 검사들이. 그러면서 그 저 군번 두 개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어떤 그 대검 과장인 검사가 막 웃으면서 야 뭐 저기 그 싸이랑 같이 뭐 모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검사 그 과장님도 가시죠 그랬더니 난 군대 안 갔어 뭐 이랬었던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리까리한데 좀 많이 좀 뭔가 겹치죠. 그래서 아리까리하긴 해요 조금. 그분이 그분인가. 이 사건 이제 대검에서 이제 수사를 재개를 하고 그럼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중앙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성희 지검장이 이건 아, 이성희 아니구나 이제는 이정수 지검장. 서울지검장이 네.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아 이상돈이 물었다고 하네. 예, 죄송합니다. 이상돈 의원이 그때 물은 거. 예. 누가? 당시 그 황교안한테 물은 게 이상돈 의원입니다. 예. 아 이상돈. 예. 이상돈 요즘 갑자기 나오던데. 네, 그분이 이제 교수를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멘토 같이 나오던데. 이재명 지사 약간 옹호 발언 했었죠. 많이 옹호 발언 했어요. 그분이 되게 보면은 아 되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도 제발 좀 그냥 교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정년퇴직할 때니까요. 정년퇴직하셨고요. 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행정법 어쩔 때는 되게 합리적인 사람 같고 어쩔 때는 그냥 제2의 김종인을 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 딴에는 전부 다 자기는 자신의 그 일정한 논리 구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들 제갈량이 되려 그래. 근데 뭐 어쨌든 그분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그 꼴통 보수는 일단 좀 아니에요. 꼴통 보수는 아닌데 아니에요. 예. 말이 통하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본인은 자기 균형감이라고 균형이 따라 가고 얘기하시고 그러죠. 예.